이게 11월이 맞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닭갈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PC방을 가거든요. 친구들이랑 가는데 이제 제가 또 탐험하는 걸 좋아해서 새로운 PC방 가는 걸 좋아해요. 그 예전에 가던 PC방이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희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입니다. 딱 보니까 이렇게 식당이 돼버렸다 갑자기. 원래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일본 치킨 카레래. 과장님 미쳤어요. 아니 뭐야 이거, 어묵이 있네. 뭐야 이거, 꼬치 어묵 라면도 있네. 오늘 어묵 특집 어때요? 이제 겨울이잖아. 뭐 존나 많네. 뭐야 저거, 약간 민폐 아닌가. 어묵만 시키면은 알바가 더 쉽지 않을까? 어묵만 조리하면 되잖아. 아 그런가? 어묵? 어묵 한번 복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묵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어묵 들어가 있는 거 다 시킬게요. 네,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그래, 알바분도 이게 오히려 쉬울 거야. PC방을 포장마차로 만들어보자.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코카콜라가 나오냐 펩시콜라가 나오냐? 저게 진짜 랜덤 박스인데. 아니 이게 카메라 키는 도중에 가져오는데 어묵이 해동이 돼가지고 그 창고에서 꺼내오시느라고 그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14개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면 10개는 어떻게 가져오나? 맛만 한번 살짝 볼까? 냄새가 약간 멸치국수 냄새인데? 잘 먹겠습니다. 어묵이네 그냥. 아 근데 그게 안 난다. 그게 안 된다. 포장마차 그 느낌이 아니야. 아쉽네. 포장마차 느낌 내려면 외부가 추워야지. 좀 약간 그런 듯. 그 느낌이 안 나네. 아. 여기 주세요. 네. 이거 내가 봤을 땐 창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뭐 드실래요? 어묵을 좀 천천히 먹고 싶기 때문에 라면부터. 그게 뭔 상관이야. 잘 먹겠습니다. 약간 포장마차 같기도 하네. 이건 국물이 없어. 얘 국물? 여기 있잖아. 진호. 이 어묵에 소스가 발라져 있어요. 무 보겠습니다. 그거네, 떡꼬치 소스네. 이게 왜 발라져 있노? 아우. 여기 몇 시까지 장사해요? 24시간 아닌가요? 개꿀이네. 아, 이렇게 웃음을 향하냐? 웃음병이네. 라면 맛있나요? 오, 맛있네요. 내가 안 먹을 만한 게 없어. 아 이게 국물이 없으니까 먹기가 힘드네 이게. 끝나. 끈한 아 이게 그 추운 데서 먹어야 된다니까. 아 에어컨 틀어. 국물이 없어서 푹푹 해요. 예.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네. 보시면 되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넘어가질 않네. 그거. 어묵은 포장마차에서 드세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카메라로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서 답답하네죠. 그래도 진짜 많이 먹었다. 국물만 있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텐데. 맛있구만. 국물 없음 소스 찍먹임. 아, 어쩐지 똑같은 게 두 개 있더라. 아 진짜.